안녕하세요. 승준 아빠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여름철 내내 꽃을 피우는 벼룩나무 효능 알아보러 나왔습니다. 지금 돌아다니면 한참 벼룩나무가 꽃이 이렇게 다 펴있죠.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예요. 그리고 보통 꽃이 피게 되면 한 10일 정도 꽃이 피고 지는데 벼룩나무는 100일 동안 꽃이 핀다 하여 백일홍나무라고 부릅니다. 벼룩나무는 도금양목 부촉꽃과에 속하는 낙엽 화립수로 한국과 중국이 원산지이며 양지바는 곳에서 잘 자라요. 붉은색의 꽃이 7월에서 9월에 원추 꽃자리로 이루어 피는데요. 흰 꽃이 피는 흰 벼룩나무도 있습니다. 줄기는 연한 보랏빛을 띤 붉은빛으로 매끈하여 껍질이 자주 벗겨지는데 벗겨진 자리는 희고 많은 가지를 치며 잔가지는 사각으로 각이져 있습니다. 벼룩나무는 빨리 성장하고 가지를 많이 만들어 쉽게 키울 수 있지만 추위에 약해서 주로 중부 이남 지방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건조하고 자갈이 섞인 모래땅이 적지예요. 벼룩나무는 소변을 벌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하는 어준수태에 아주 좋은 효능이 있다고 해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벼룩나무는 중부 이남 지역에 정원수나 가로수로 식재 번식하고 약효 부위는 잎과 꽃, 나무 줄기입니다. 벼룩나무의 생약명은 자미화이며 벼룩나무는 부촉꽃과의 나무로서 6월에서 9월 사이에 채취해서 그늘에 말려 섰습니다. 벼룩나무의 성질은 따뜻하며 맛은 달고 짜고 독은 없지만 많이 쓰지 않는 것이 좋으며 일회 사용량은 잎과 꽃, 나무 줄기 모두 4에서 6g입니다. 벼룩나무는 백일홍, 자미, 자미화, 파양수라고도 합니다. 벼룩나무는 관상용이나 약용으로 이용되고 벼룩나무의 꽃은 먹기도 하며 벼룩나무의 나무는 재질이 강하고 튼튼해서 세공용 재료로 많이 쓰이고 약으로 쓸 때는 주로 탕으로 만들어 사용합니다. 벼룩나무는 주로 부인과 질환과 순환계 질환을 다스립니다. 관련 질병으로는 감기, 설사, 불임증, 월경기간이 아닌데 갑자기 많은 양의 피가 나오는 증상, 월경불순, 월경가다, 위염, 종기의 도끼, 피가 나는 것과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벼룩나무의 꽃을 자미화, 잎을 자미엽, 뿌리를 자미군으로 부르며 출산 후에 피가 멎지 않고 많은 양의 피가 나오는 증상과 버짐, 태아가 뱃속에 있을 때 얻는 병으로 젖먹이의 머리나 얼굴에 진물이 나고 허는 피부병, 어린이의 잦은 기침했으며 칼이나 목같이 날카로운 것에 다친 상처로 피가 나는 증상과 치통, 혈액순환에 다른 약재와 함께 처방합니다. 또한 민간에서는 벼룩나무의 잎과 나무 뿌리를 다려 어린이의 잦은 기침과 백일회에 쓰고 벼룩나무의 꽃을 다려 잦은 기침에 쓰며 여성의 질에서 악취가 나거나 흰색 또는 황색의 액체가 흘러나오는 질환과 혈액순환에 뿌리를 다려 먹습니다. 뿌리는 상당히 나무가 보시면 아주 그게 뿌리가 못 뺄 것 같아요. 예. 뿌리를 뽑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그냥 나무. 나무 그냥 줄기만 사용해도 네. 예,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은 붉은 꽃이 100일 동안 핀다 하여 백일홍이라고도 부르며 방광염 치료에 거의 백발백중의 효과가 있는 벼룩나무의 효능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벼룩나무는 소변이 나오지 않는 증상과 방광염을 개선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사람이 점점 나이가 들면 소변이 잘 나오지 않게 되어 소변을 보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하고 또 방광에 염증이 생겨 소변이 너무 자주 마려워 화장실을 들락날락해야 하며 갱년기가 되면 기침만 해도 찌끔찌끔 소변이 흘러나와 팬티를 적시게 되는데요. 벼룩나무는 방광염과 오줌 소태를 치료하는 특효약으로 나이가 들어
장관 근육의 염증이나 여러 가지 세균에 감염되어 몸이 허약해졌을 때 생기는 오줌소태와 방광염, 요도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을 치료해주며 이러한 방광의 염증이나 오줌소태에는 배롱나무가 백발백중이라고 하며 특히 방광염에는 동쪽으로 뻗은 배롱나무 가지 35에서 40g을 달여서 한 번에 마시면 즉효를 본다 합니다. 그래요. 이 배롱나무를 쓰실 분들은 나치판을 필히 갖고 다녀야겠습니다. 동쪽이 어딘지 알겠습니까? 예. 네, 아무리 봐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동쪽이 어딘지. 예. 또한 배롱나무는 피부 질환을 개선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배롱나무에 들어있는 데카민 성분은 피부에 진균이 생기는 것과 생식하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고 항진통 작용을 하는 시토스테롤 성분이 들어있어서 습진이나 두드러기, 세균성 가려움증과 여러가지 피부염 증상을 치료해줍니다. 또한 이러한 피부병에는 배롱나무의 꽃을 차로 만들어 드시면 버짐이나 옴진드기에 의한 전염성 피부 감염 질환과 피부 가려움증 등 여러가지 피부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 제가 이거 꽃 한번 뜯어 먹어볼게요. 예, 꼬리, 꽃이 짜고 달고 뭐 했는데 이거 먹어보겠습니다. 오, 이쁘네. 예, 이뻐요. 오, 목이 좀 탔거든요. 더워서 지금 네. 햇빛 날이라서 목이 탔는데 네네네. 시큼하면서 뭔 맛이 이게? 생각이 달아요? 아니요. 시큼하면서 무슨 이게 짜요? 자주 먹던 맛이거든요. 이따 기억이 나면 말해드릴게요. 또한 배롱나무는 부인과 질환을 치료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배롱나무의 뿌리를 캐서 그늘에 말려두었다가 35에서 40g을 하루 3번으로 나누어 드시면 여성분들의 세균성 질염이나 대하증, 냉증, 불임증에 도움이 되며 몸이 차서 임신이 잘 되지 않는 여성분들이 배롱나무 뿌리를 진하게 달여서 꾸준히 드시면 몸이 차츰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져 임신이 가능하게 된다 합니다. 불임증 있는 분들은 좀 가까이 하시면 좋겠네요. 그렇지만 예. 임신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드시면 안 됩니다. 임신부는 안 좋고 임신 네. 전은 좋고. 예. 네. 그리고 배롱나무는 피를 멈추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배롱나무의 뿌리는 피를 멈추게 해주는 지혈작용이 있어 자궁출혈이나 치질로 인한 출혈, 산후출혈 등의 효과가 있으며 산후출혈에는 반쯤 핀 배롱나무 꽃으로 꽃차를 만들어 꽃 두세 송이를 우려내어 드시면 더욱 좋다 합니다. 제가 무슨 맛인지 좀 기억이 났어요. 뭐예요? 잘 안 익은 복숭아 맛이었어요. 떨지 않습니다. 그냥 시큼한 맛 나는데 복숭아 맛이 좀 뒤끝에 좀 오더라고 올라옵니다. 예. 이외에도 배롱나무는 급성 간염과 눈의 흰자위와 피부가 노랗게 되는 황달을 개선해주며 어린아이의 백일에나 잦은 기침에도 좋습니다. 또한 배롱나무의 전초에는 약간의 마취 성분이 들어있어서 불면증에 있는 분들에게 좋으며 장염이나 설사를 치료해주고 특히 잎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잎 여기 있습니다. 네. 예, 예. 배롱나무 잎에는 세균이 자라는 것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서 이질과 습진, 외상출혈을 치료해줍니다. 그렇군요. 잎도 쓰고 잎도 말려서 차로 먹고 꽃도 먹으면 아주 좋겠습니다. 아주 예. 이런 배롱나무 사용 방법입니다. 옛날부터 배롱나무는 동쪽으로 뻗은 가지가 약성이 제일 좋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여름부터 가을까지 배롱나무의 나무 줄기를 채취한 후 햇볕에 말려서 쓰고 뿌리는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채취가 가능하며 약으로 쓸 때는 말린 배롱나무 줄기나 뿌리를 1회에 2에서 5g을 200cc의 물에 넣고 달여서 드시면 되고 외상으로 인해 피가 날 때는 말린 배롱나무를 가루로 만들어 상처에 뿌리거나 배롱나무 생꽃을 짓지어 붙이면 됩니다. 또한 오줌소태나 자궁출혈, 항문출혈, 습진 등에는 배롱나무 생뿌리 40g 또는 말린 뿌리 4에서 5g을 물에 넣고 달여
하루 두세 번으로 나누어 드시면 되고, 배롱나무의 나무 껍질에는 흥분과 열을 내리는 작용이 있어서 하루 4에서 12g을 물에 넣고 다려 드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뭐 뿌리를 꼭 쓸락하지 마시고 네. 가지를 쓰시면 됩니다. 또 뿌리 한다고 또 허리 나갑니다, 이거. 네. 이거 뭐예요? 무섭습니다, 이거. 네. 그리고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잠자기 전에 말린 배롱나무 꽃 4g을 뜨거운 물에 넣고 우려서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차로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맞아요. 그리고 얘는 꽃이 아주 많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아, 꽃이 그냥 아주 뭉탱이로 있습니다, 진짜. 네. 아,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다 지금 배롱나무예요, 지금. 예, 배롱나무 저 아래까지 다 이렇게 여기 지금 가꾸어요. 가꾸고 보기도 진짜 쉬워요, 얘는. 흔해요. 네. 그래서 이런 배롱나무의 주의사항과 부작용입니다. 배롱나무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이 찬 분들과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배롱나무에는 마취 성분이 들어있어서 냉증이 심한 분들이나 임산부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배롱나무는 독성이 없어서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몸이 찬 분들과 몸이 찬 분들은 그냥 소량으로 섭취하시거나 뭐 또 전문가하고 상담을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이 찼다고 해서 아예 안 먹을 거면 나는 못 먹겠다, 먹으면 안 되겠다 그러지 마시고 저도 항상 그 몸이 차잖아요. 네. 찬데도 먹어요. 근데 남들보다는 소량으로 섭취를 하면 괜찮더라고요. 네. 먹어보고 자기 몸이 이제 설사도 안 하고 그러면 더 이제 늘려도 되고 네.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네. 생강이나 대추를 넣어서 같이 드시면 됩니다. 찬 성분이 있으니까. 네네. 그래요. 그 찬 분들은 못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섭섭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배롱나무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